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하고 신도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지난 22일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기념행사와 출범행사, 분과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5만 번째 시민이 된 차지원 씨에게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 등 6개 분과 7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비전선포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들은 2년 동안 지역 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추진과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화 기자입니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젊은이들의 꿈이 더 이상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며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토론회에 출연해 이제 재벌주도 성장시대는 지났다고 전제한 뒤 창업자 10명 중 1명이라도 창업한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다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와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지급을 선언했는데도 비정규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줄여 정규직 채용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거를 상시 근무를 하고 이런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자리인데 기업들이 비정규직 뽑는 그건 아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충격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만 공약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추진과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유 의원은 27년째 조성 중인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유 의원은 하늘길이 열려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권 독자권역과 잼버리 대회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채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과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은 민간기업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LM 김민아입니다. 까막눈을 벗은 주부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전주주부 평생학교는 지난 22일 첫 졸업식을 갖고 주부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초등학력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열린 첫 번째 졸업식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주주부 평생학교는 22일 초등학력 인정 이후 첫 졸업식을 갖고 늦깎이 주부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뒤늦게 학업에 나선 주부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뒤늦게 시작한 배움이지만 한글을 읽히고 셈을 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배움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 전주주부평생학교는 지난해까지 문외 프로그램 이수 후 검정고시를 거쳐야 초등학력이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초등학력이 인정되면서 늦깎이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졸업생 대표는 손주와 수학 숙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또한 배움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주주부평생학교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2일 2017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27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광주지역 일간지 뉴스통신사 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100여 점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달군 촛불집회 현장 기록 사진도 기획전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일주일간, 21일부터는 담양국제청소년교육재단 유당갤러리에서 한 달간 전시가 이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중단 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와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를 연계한 행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미래전략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